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네. 또 바쁜 시간에 대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저 불임 사건 그 재판을 그때 판결을 내리신 분입니까? 그렇죠. 아, 그 어디서 네, 그거는 제가 몰랐어요. 그, 미쳐. 그때가 아마 1980년인가? 예. 아마 그 무렵인데 그때 제가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해 드렸어요. 예. 그때는 아주 이제 젊은 판사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 그때 저는 이제 사실은 말이 판사지 그 운동권 서적들을 꽤 읽은 상태였어요. 예. 네. 아. 그래서 운동권 논리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은 네. 상당히 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불임 사건을 맡았죠.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판사로 있으면서 제 주어진 환경이 자라온 환경이 예. 어머니가 행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죠. 아, 예. 제가 이제 집 없이 예. 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 대학교를 예. 큰아버지 집에 또 이모 집에 전전하다가 고3 때부터 제가 집을 그 자취를 했죠. 아, 예, 자취를. 대학 예. 근처에 예, 방을 얻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이제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왔는데 아, 그게 예. 이제 정문 부근에 가까운 거리에 이제 방을 얻어 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예. 다행히 제가 성격이 대단히 낙천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리 찢어지게 그 그렇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얼마 정도 가난했느냐? 네. 제가 기회성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미션스쿨 기독교 개통학교. 예, 예. 그렇네.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교육 받은 것을 참이 정말 큰 축복으로 생각해 왔고 그 시간을 사실 즐겼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에 나가 가지고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만큼 네. 가난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교회에 나가고 뭐 이제 기회성학교 나오면 다 교회에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예, 예. 저는 교회를 사실 나가고 싶었는데 헌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저 신문외 그 저 배달도 예, 예. 해봤어요. 아, 그것도 했습니다. 예, 그것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3 때부터 제가 자취 생활에 들어갔어요. 아, 예. 자취 생활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산가스에 뭐 두 번이나 아, 중독이 돼가 예. 위기로는 죽을 뻔도 하고 그 이렇게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이 판사로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예, 예. 그리고 독서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예. 좀 자아적으로 기울어진 예. 책들. 그때 이미 뭐 주변부 구성체 이론이라든가 종속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예, 책에 기울어졌고 예. 그리고 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매력을 느꼈는 그리고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 책을 읽다 보니까 해방신학에도 그, 이거 이런 신학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부산지방법원 판사 예. 시절에 대형사고를 친 거죠. 아, 예. 그게 이제 불임사건에서 예. 그 국가방안법 위반으로 예. 이제 기소가 된 소위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불임 사건이라 이름 붙여지는 소위 스터디 글럽을 예. 통해 가지고 네. 예, 의식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의식화 교재에 소위 이영희 교수의 전환 시대를 올립니다. 예. 제가 판사 시절에 그 책을 읽었어요. 아, 예. 처음에는 그 책이 아, 이 괜찮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네네. 그래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무죄 판결을 하고 그거 말고도 제가 광주지방법원에 다니면서도 그 소위 말하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리한 판결을 했죠. 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제2의 맹동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저는 다 그 네 명이 다 집행유예로 보내자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합의부 재판이잖아요. 제가 예, 예. 이제 배석판사에 들어가니까 아, 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은 징역 1년을 보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집행유예로 이렇게 타협을 된 것이죠. 예. 그게 판사라는 것은 합의체 구조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재판이 불가능하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판사하고 서로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서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은 지역 1년 구형하고 두 사람은 1년 선고하고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기독교 장로교 계통의 그 재판이었습니다. 아, 예. 그 사람들의 재판인데 아시겠지만 기독교 장로교는 사실 국가반법 폐지 주장하고 상당히 네. 급진적인 좀 그 운동권적 기제 광주 경제시대던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소위 이제 제2의 명동사건으로 불렸죠. 예. 이제 그런 등등의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만큼 운동권 판결 많이 한 판사도 드물었어요. 예. 지금 생각해서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판사 가운데 예. 하필이면 저한테 그런 운동권 판결을 하는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졌느냐. 예. 그런데 제가 부산의 그 저 불임 사건 그 무죄 판결 할 때도 예, 예. 그 전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방화 사건이 터졌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그걸 제가 발부를 했습니다. 아. 저는 상당히 그 운동권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은 예. 6.25 무력 남침을 북한이 했다는 이 사실은 확실하게 받아들였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6.25 사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네.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통일전쟁이라고 받아들이는 네. 운동권하고는 판이하게 달랐죠. 아, 그렇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6.25 무력 남침을 저지해준 미국 네. 그 당시도 좀 미국에 비판적이었어요. 제가 전환시대 논리를 봤기 네.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환시대 논리에 맹종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6.25를 막아준 것처럼 최소한의 미국의 안보적 가치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전형적인 종북운동권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렇죠. 6.25를 벌써 거꾸로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김일성에 대해서는 아니오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에 대해서도 또 그렇죠. 그 확고한 게 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운동권 변호사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변호사이면서 운동권적 요소가 좀 가미된 예. 그런 스타일의 변호사가 아니었나. 예. 그럼 이상적 민주주의.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사실 그 저 그런 최소한의 안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회도하게 되는 결과가 그렇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죠. 예. 제가 변호사 개업할 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천 발령을 받아가지고 쫓겨났다는 뭐 이런 뭐 악성 예, 예. 루머들이 많이 가고 그때는 그렇죠. 뭐 가만 보니까 신문 기자들이 마음대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네. 제가 이제 진주 지원으로 발령난 것은 아 예 진주 지원으로 그렇죠. 부산 법원에 있으면 예. 본원에 있으면 지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네, 한번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이 로테이션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 지방법원에서 다음엔 지원에 가게 돼 있으니까 아, 예. 진주 지원을 발령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그런 불임 사건 무죄 판결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발령이 났으니까 예. 아 이거는 그 자천 발령. 네. 그 수석부 판사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이제 운동권들이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진주에서 이제 판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평소에 꿈이 시민운동 변호사가 꿈이었어요. 아 예. 판사라는 직업도 물론 좋지만은 네. 너무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네. 기계처럼 네. 이런 식의 생활을 하니까 네. 물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소중한 이런 그것도 되지만은 예. 판사의 직업은 법복을 입고 있는 이런 틀에서 어느 정도 고정화되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비해서 변호사라는 것은 상당히 자유롭게 그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또 이 정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예.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예. 법적인 이 자기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 세계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예. 인류의 평화라든가 정의라든가 뭐 이렇게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법조인들이 제약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로서는 아 그런 길을 가고 저는 처음에는 운동권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아, 예.